핑크인데요. 그 특별한 메뉴. 먹을수록 입맛 당기는 쫄깃한 붕어밥과 한 입만 먹어도 속까지 시원해지는 오징어 내장탕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붕어밥하고 오징어 내장탕이 얼마나 유명하게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다들 드시고 계세요? 아 그래도 건강식이라 홍합이나 오징어 내장 같은 경우는요 예전부터 울릉도 사람들이 바닷가에 놀러를 가면 이제 홍합 같은 거는 이제 직접 따서 그 자리에서 이제 까서 이제 밥을 해 먹고 이러던 게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음식으로 만들어져서 아마 팔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해녀들이 수심 20m 이상 들어갔다지만 예전엔 얕은 수심에서도 흔했다는 울릉도의 홍합. 예로부터 영양 보충을 위해 밥으로 지어 먹었는데요. 오징어가 유명한 울릉도에선 오징어의 하얀 내장을 채소와 끓여내는 오징어 내장탕이 별미입니다. 홍합을 잘게 잘라 넣고 별다른 간 없이 재료 맛을 살려 먹는 홍합밥. 맛있겠어요. 소박하지만 선명한 오렌지빛 홍합이 입맛을 절로 돌게 합니다. 가져요. 좋은 날 맞아. 가족 운동 가야 돼. 진짜 맛있네요. 별미네, 별미. 진짜 이거는 여기 와서 하나 먹지 육자도 못 먹고 나시네. 정말. 홍합이 쫀득쫀득하면서 바다의 향이 느껴져요. 고소하죠. 칼칼하고 담백하고 오징어 내장 부드럽고 좋습니다. 아들, 네? 우리 진짜 여기 잘 왔지? 그럼. 울릉도를 찾는 이들에게 언제나 푸짐함을 주는 울릉도. 다음 주엔 울릉도에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울릉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래오래 사랑합시다. 고마워. 사랑할 나이도 넘었다. 울릉도에 숨은 이야기가 많네요. 풍성하죠? 밀착 취재 리얼 맛집 24시간의 비밀을 밝혀라.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주인장의 눈빛 하나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됐어요. 우연히 만들어낸 특별한 맛. 오늘의 주인공 그 이름하여 붉은 거탑 뼈찜 되겠다. 이곳은 서해의 대표적인 맛의 고장 충남 당진. 가는 날이 장난이라더니 전통장의 정겨운 먹거리들이 한가득 김 PD의 시선 사로잡는데 이때 김 PD를 자극하는 예사롭지 않은 냄새가 있었으니. 아니 김 PD 발길 잡은 이곳의 정체는 뭐? 뭔 소신 거죠? 세국이. 김 PD 구경 못해봤던 매출이 구이에 홀딱 빠져 있는 그때. 나오긴 나오는 게 언제 나와? 토박이 정보 6월에 적선 시도. 이번 주 목요일날? 네. 서울에서. 네. 그 지역에 숨겨진 맛집을 찾아가는데. 맛집 맞지? 네. 맞지. 어디에요? 자 맛집 참 그렇다. 다 나왔어요? 번쩍 떠오른 그곳은 나왔어 나왔어. 있는데 과연 데리고 가갖고 맛이 될까 안 될까. 네? 먹어봐서 맛을 이씨야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골똘히 생각에 잠긴 찰나. 장어찌? 에이, 장어찌? 그리고 장어찌로 갈까나? 기운 불끈 장어로구나. 그런데 이분 김피드보다 더 무작정이다. 일단 김피드를 오토바이에 태우더니 그 길로 출발. 리얼 맛집 최초 자진 정보 요원. 58년 당진 토박이의 생생한 리얼 맛집. 기대된다 기대돼. 골목길을 달리고 달려 드디어 도착. 여기 다짜고짜 들어가는 정보 요원. 또 하겠다. 여기 SBS에서 맛집을 추천하러 왔는데 사장님 계세요? 마마. 아, 사장님이세요? 어머 좋아. 그죠? 아, 작업 밑을 내놓고. 그런데 사장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불안한 웃음소리. 사장님 왜 그러세요?
여기 좀 이일철이라 네. 한참 지금 이일철이에요. 뭐 무 배추 심느라고 또 손님 있나 저녁이나 있지. 아 손님이 요즘 많이 없는 철인가 보네. 그건 아니야.